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실패하곤 한다. 이는 담배를 하루만 피우지 않아도 심각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담배를 끊으면 생기는 우리 몸의 8가지 변화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20분 후. 담배를 끊은 지 20분이 지난 뒤에도 우리 몸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니코틴이 각성 효과를 주는 동안 신체는 담배 연기로부터 유입된 각종 유해 물질을 해독한다. 이로 인하여 혈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 수치로 돌아오며 심장 박동 역시 점차 안정되게 된다. 2. 8시간 후. 금연 후 8시간이 지나면 담배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생기게 된다. 이는 여전히 혈액 속에 소량의 니코틴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이 니코틴이 뇌를 자극해 흡연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3일 후. 담배를 피지 않고 하루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예민해지는데 신체는 이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 본능적으로 흡연을 원하게 된다. 즉 흡연 자체가 주는 각성보다 금연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흡연을 원하게 된다. 4-3일 후. 이 시점은 금연을 하려는 사람이 가장 넘기 힘든 고비와 같은 시기로 보통 이때 가장 강한 충동을 느끼며 금연을 포기하게 된다. 금연 후 3일이 지나면 몸에 남아있던 니코틴은 모두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배출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신체는 부족해진 니코틴을 채우려는 욕구가 강해지게 된다. 5. 일주일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까지 흡연을 하지 않았다면 신진대사나 혈압, 심장의 기능은 대부분 원상복귀되며 망가진 폐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노폐물 배출을 위해 기침이 자주 나올 수 있다. 6. 1개월 후. 금연을 한 지 1개월이 지나면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담배를 원하지 않게 된다. 다만 정신적 측면에서 불안 조절 문제를 경험하거나 불면증으로 잠이 쉽게 들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또 흡연 시 증가한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같은 양의 식사를 해도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어 약간의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금연을 할 때에는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다. 7. 1년 후. 1년이나 지났다 하여 완벽히 담배를 끊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때엔 심장질환, 뇌졸중 등에 걸릴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 8. 10년 후. 금연을 한 지 10년이 지난 뒤에 유해물질로부터 신체가 완벽히 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때엔 흡연자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 질병인 폐암 발병률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